얘들아, 그냥 한 가지만 해. 네 캐릭터대로 띨띨하게 살지. 어디서 앙큼하게 졸업장 위조야. 잘못했어요, 언니. 제발 엄마하고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.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, 네? 내가 그때 차 사라고 너한테 준 돈 있지? 그거 몇 달만 쓰자. 아니, 줬다 뺏는 법이 어딨어요. 너 취직도 못했잖아. 회사 간다고 나가서 매일 찜질방이랑 PC방에서 시간 보내다 오잖아. 그것까지 알아요? 난 너의 이 가짜 졸업장을 비롯해서 너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사기친 거 알리러 집으로 가야겠다. 알았어요, 알았어. 돈 줄게요. 착하지. 그렇게 해야지. 마녀, 독사. 어? 차라리 너 웬일이야? 우리 화해했다?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네? 아가씨가 앞으로 나한테 잘한대. 어휴, 그래? 야, 철 들었네, 이세란. 오빠, 나 먼저 갈게. 너 기분 좋은 거 같은데 외식할까? 우리 아기 물건부터 사러 가자. 내가 그렇게 반가워요? 이렇게 막 뛰어오고? 오늘따라 반갑네요. 이유는? 변호사, 고마워서요. 내가 변호사 선임한 거 알고 그 인간이 전화해서 막 난리쳤는데 내가 뭐라고 할게요? 네, 변호사랑 얘기해. 어떻게 알았어요? 그렇게 말하니까 신났어요. 네, 아 내가 좀 멋있는 여자가 된 것 같고 그랬어요. 고맙다면서 맛있는 김밥은 언제 맛보게 해주는 겁니까? 공수표 날린 거였어요? 내일 당장이라도 맛보게 해줄게요. 김밥 종류 많은데 어떤 김밥 좋아요? 장 보러 가야겠다. 같이 가요. 내가 좋아하는 재료 뭔지 알려줄게.